2022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덕성여대는 매해 분석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이 어떤 유형을 만나느냐에 따라 점수대가 잘 나올 수도 아니면 오히려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독해를 제외한 각 문항별 출제 방향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차이점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출제하는 각도에 있어서의 이 공통점 정도만 찾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덕성여대라고 하면은 빈칸완성 정도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언급하는 빈칸완성은 논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법에서는 빈칸 채우기, 독해에서의 빈칸완성,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덕성여대 기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단연코 빈칸완성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함을 사전에 인지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이 덕성여대가 시험 시간이 50분이에요. 그래서 60분으로 잘못 인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서울여대와 달리 50분이라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문제 풀때 여유를 부려서도 안 되겠죠? 시간을 잘못 착각해서 60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다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배점이 하나당 2.5가 아니라 거의 3점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타격이 좀 큽니다. 자, 먼저 어휘 같은 경우 난도 자체가 서울여대와 동일하게 최우선 또는 일반 어휘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 같은 경우는 다소 심화 어휘도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수험 기간이 짧다면 여러분이 심화 어휘까지 볼 수가 없다면 최우선 또는 일반 어휘라도 꼭 검토하시고 이 논리 같은 경우는 이 GRE 유형에 속하지만 난도가 엄청 높은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반은 GRE니까 우리 GRE 논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 요소를 많이 언급을 하죠. 자, 여러분, 제가 GRE 논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세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학교 논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게 뭐다? 그렇지. 톤, 범주, 속어법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덕성여대를 위해서 기억을 하자면 우리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통해서 흐름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 동사를 물어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동사 같은 경우는 주로 톤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빈칸이 동사이면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단순하게 흐름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GRE의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동사를 물어볼 때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GRE 기반으로 집필했던 교재, 한 권으로 끝내는 논리발굴 공식 노트랑, 그리고 논리의 끝, 총 400문항 정도는 여러분이 4일 정도 시간을 두시고 하루에 100문항씩 다시 한번 문제 풀이하고 오답한다면 충분히 보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출에 있는 논리 정도에 국한되지 마시고 GRE 논리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GRE 기반의 문제를 풀고 들어가는 게좀더 체감이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식 노트랑 논리의 끝총 400문항 정도니까 하루에 100문항 정도씩 가능하다면 하루 200문항, 하루에 한 권씩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텐데, 이 독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독해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debunk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에요? 틀렸음을 보여주다,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discredit.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제가 기출 강의하다가 간혹 단어를 되게 그냥 팍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할때 살짝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참고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아주 어쩌다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게 아니라 단어에서 제가 잘못 설명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더 조심할 테니까 자, 일단 discredit이 정답이 되겠다. 자, 2번 latitude.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말을 삼가는 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detrimental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로운이란 의미죠. 그래서 injurious.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 어휘는 1, 4,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 10번까지 이제 2블랭크, 그리고 1블랭크가 나왔어요. 자,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GRE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세 가지는 어조와 범주와 속어법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동사를 물어볼 때 톤뿐만이 아니라 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통해서 흐름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것까지 여러분이 유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4번 문제부터 보시면 아마 이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1번이냐, 4번이냐에 관련해서 헷갈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expand와 develop에 관해서 차이점까지 공부하는 건 실질적으로 아니죠. 그렇게 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 틀린다면은 이런 문제 정도는 여러분에게 너무 과한 걸 요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expand냐, spread냐, implied, develop냐 해서 그냥 단어 문제 정도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자, 매년 나무의 줄기 같은 경우는 빈칸하고 각각의 빈칸이 여기서 ring이라고 하는 나이테를 말하죠. 하나의 나이테를 만들더라라고 하는데,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왜 development은 안 되느냐? 이거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우리가 expand라는 거는요, 팽창, 확장이라는 의미로서 부피나 길이가 늘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요, 나무에서 말한 이 나이테는 발전, 발달하는 게 아니라 팽창하고 늘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반대로 디벨로퍼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느 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에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팽창, 확장이라 부를 수 있는 정답 1번이 더 타당하겠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는 여러분에게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부분이니까 만약 4번 문제를 틀렸다면 괜찮습니다. 나머지를 맞추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일단 선택지를 눈여겨봤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논리는 뭘 봐야 된다? 이 빈칸을 봐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혹시 빈칸을 봤다면 눈에서 뭐가 먼저 혹시 들어왔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가장 먼저 들어왔다 하면 어떤 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Notorious leisure. 악명 높을 정도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악명 높을 정도로.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부사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을 할 텐데, 그쵸? 그랬을 때 부정적인 부사로서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빈칸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값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은 관객들이 놀라지 않았답니다. 왜? 악명 높을 정도로 빈칸한 프레젠터가 게스트의 정치적 논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두 번째 근거를 하나 더 잡았었는데, 여러분의 눈동자 혹시 제가 두 번째 근거라고 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 더 보였거든요. 어택, 그거 말고 조금 더 다른 거. 저는 뷰라는 관점을 잡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논점이라고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사고력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논점이라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논점이라 그러는 것은 결국에는 주관적인 값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소리죠.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유형에서도 뷰라는 논점을 맞닥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뷰라는 관점에서 혹여라도 지금과 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떤 단어처럼 3번에 confrontational, 대립을 일삼는 이란 의미가 딱 적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notoriously와 bew라는 관점을 본다면 정답 3번인 거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지 봤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두 가지 논점이 보였어요. 빈칸을 기점으로
두 가지 논점이 보이는데, 6번 문제는 좀 쉬우니까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애프터와 그리고 바이라는 관점이죠. 일단 애프터의 관점은요, 아무래도 시간 전후의 관계를 나타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 전후라는 관점에서만 우리가 좀 많이 배우는데, 이거 말고도 애프터가 만약에 여러분 논리에 나온다면 인과성을 가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워요? 시간 전후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리고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의 시제가 만약 주절이 과거라면은 종속절의 after, before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시제로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거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after, before 같은 경우에 논리에서 보게 되면 시간의 전후 말고도 뭘로? 인과성이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fter A, B라고 하면은 after A라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된다라고 볼수 있죠. 자, 하나만 더. 지금 보면은 a more blank student 나오고 by studying 나오죠. by ing 나온 순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건 뭐야? by ing는 행위, 목적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후의 관계가 순점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자, 그런데 by 앞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되더라? 결과값이 되더라라는 것도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생물학 시험에서 낙방한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존이 더 빈칸한 학생이 되길 약속했다는 거예요. 모함으로써 더 자주 신중하게 공부함으로써.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 아주 꼼꼼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헷갈리라는 선택지는 없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관련된 단어 우리가 Unscrupulous 하면은 우리가 무슨 단어라고 공부하죠? Unscrupulous, 악랄한, 부도덕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리고 Ferocious, Ferocious 가장 많이 나오는 편입에서 정말 사랑하는 단어죠. 사나운, 잔인한 이런 의미입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선택지 먼저 봤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7번을 좀 느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 혹시? 이 7번 문제에서 혹시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이런 걸좀 끌어올릴 만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지? 뭘까? 우리가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이걸 물어본다. 뭐? 뭘 많이 물어보지? 자, 제가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논리에서 여러분 기억 안 나면은 시험장에 이제 입실할 때 10분 남았습니다.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시험지 맨 앞에서 쓰세요. 논리에서는 우리가 어조, 범주, 속어법. 자, 그리고 덕성여대는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 그랬다. 동사를 물어볼 때 톤뿐만 아니라 주어와 목적의 관계를 물어보는 그리고 흐름에 알맞은 단어를 묻기도 하더라. 이런 것도 적어두시고 그리고 항상 뭐 잡자. 주어와 그리고 이 주어라는 걸 제가 A라고 이제 바라보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바라봐요? 중심 문장에 관한 근거라고도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A, B를 잡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7번에서 그쵸? 톤을 얘기했던 거예요. 톤. 보시면은 inattentive라든지 superficial 그리고 neglectful 이란 의미 같은 경우는 2번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도 톤적으로 또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톤이 다르니까 무조건 2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좀 느껴달라.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봤을 때는 discerning 이란 의미가 눈에서 뭔가 좀 얘가 강조 포인트로 Ctrl B라고 하면은 여러분 키보드 Ctrl B 누르면은 우리가 글꼴이 좀 강하게, 글꼴이 좀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동자 그렇게 보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봤을 때 우리가 또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디에 근거를 먼저 잡아야 됐을까? 저는 위대라는 부분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 디테일함에 있어서 그녀의 빈칸한 눈으로 인해서 그녀가 지금 어프레이저이죠. 평가자죠. 평가자가 그 작품이 가짜라는 걸 쉽게 알수 있을 때. 그러면 디테일하게 그녀는 디테일하게 뭐를 볼수 있는 눈이에요? 빈칸한 눈일 때 굉장히 사려가 깊고 분별력이 있구나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서 몇 번이 낫더라? 2번이 낫겠다. 이렇게 확신을 그을 수 있고 또두 번째 근거 정도로 본다면은 이렇게 주절 전체가
정답에 관한 근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일단은 이제 투블랭크가 시작이 되네요. 투블랭크. 자, 그랬을 때, 자, 일단은 선택지 봤다라는 가정하에 맛있는 냄새가 이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분서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 어디와 어디의 관계? 저는 이거를 노란색으로 치지 않겠습니다. 자, 냄새라는 것과 창문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 아닐까? 따지고 보면은 주어와 이 목적어의 관계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랬을 때 냄새라는 것은 창문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관계, 뭐 나가는 관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몇 번은 소거할 수가 있어. 몇 번은? 스니킹이라든지 아니면 더럽히다의 동사 스미얼 같은 건좀 지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할수 있겠습니까? 블라우라든지 그죠? 1, 2번은 지울 수 없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와프트까지는 괜찮다. 자, 그런 냄새로부터 리사가 그녀의 이웃이 다시 한번 케이크를 굽는다고 빈칸할 수 있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implicate와 deduce인데, 자, implicate라는 거는 범죄와 관련된 단어로서 뭔가를 연루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답으로 몇 번을 고를 수 있다? 2번을 고를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implicate라고 하면은 어울리는 전치사가 있어요. 누구? 우리가 범죄에 연루시키다라든지 그런 의미는 전치사 누구랑 호응 관계, 전치사 인과 호응 관계를 가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연루가 되다, 아니면 뭔가를 공모하다 이런 동사 같은 경우는 전치사 인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involved i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nvolved i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번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에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because라는 것도 눈에 보이고 부정의 not도 보였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보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폭풍의 위협이 그 레이스에 관련하여 톰의 흥분을 빈칸하지 못했더라. 자, 전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첫 번째 빈칸은 잡질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심지어 가장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러닝이라는 값은 누구랑 같은 값이다? 따지면 러닝과 같은 값이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잡을 수 있는 건 뭐다? 그 레이스에 관련돼서 excitement. 굉장히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지어 그런 불쾌한 날씨에도 러닝을 뭐 한다는 거예요? 멈추다, 멈추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1번에서 4번까지 투블랭크부터 먼저 잡히는 걸알 수가 있을 텐데, 뭐뭐에 관한 1번, reservation about 뭐뭐에 관하여 거리낌이 없더라. 괜찮죠? 불쾌한 날씨에도 러닝에 관해서 뭐 하지 않더라. 거리낌이 없더라.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선택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걱정하지 않도록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갑자기 뭐 러닝할 경향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라는 건 아무래도 또 소거가 되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빈칸부터 소거가 되는 게 맞다. 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눈에 띄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혹시 보이는 게 있을까? 저는 diminish와 improve가 반이하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됐습니까? 아,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어휘 문제겠구나. 그러면 레이스에 관련된 톰의 excitement, 흥분을 뭐 하지 못했을까? 가라앉히지 못했을까? 아니면 향상시키지 못했을까? 가라앉히지 못했겠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지를 봤을 때 저는 먼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1번과 3번과 4번이 동의어 정도라는 부분에서 아마 2번이 정답이 될 확률은 떨어지겠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처음 보이는 게 일단은 뭐 부정도 보이고 에지도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녀의 엄마가 뭐할 수가 없었다. 자, 에리카가 왜 어떤 과목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빈근할 수 없을 때요. 자, 일단 첫 번째 근거는 1번에서 3, 4번 선택지를 보니까 여기 목적어 뭐다? 이유더라.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건 이거예요. 뭐만큼? 13세기 프랑스의 와인 제조업자의 문화만큼이나 빈칸한이라고 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선지를 넣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에스트렉이라는 소수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요건 괜찮아. 자, 그리고 2번은 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3세기의 프랑스의 와인 제조업자의 문화만큼이나 빈칸했을 때그 자체가 소름 끼친다라고 하는 건좀 문맥에 떨어지죠. 뭐 무시무시한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파멜러라는 거는 친숙한 건데 13세기에서의 프랑스 제조업자에 관련해서 라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뭔가 비밀의 난해한 이런 게 조금 더 적합하겠더라. 이런 게 어휘와 형용사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논리와는 이제 다소 거리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에믹 커버라는 의미는 우호적인 원만한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정답은 agreeable 정답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 hour of date라는 것은 anachronistic 시대착오적인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이제 전형해서 빈칸완성이죠. 자, 일단 선택지를 보고 어떤 유형인지 파악합시다. 1번에서 4번까지 보니까 시제 아니면 테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빈칸의 위치를 보니까 로렌을 통해서 감정 관련 동사구가 이제 수식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감정 관련된 분사 같은 경우는 사람을 수식할 때 뭘로 수식을 하고 감정 관련된 분사가 사람을 수식할 때 뭘로 수식하고 그쵸? PP로 수식을 하고 사물을 수식할 경우에는 제가 ING로 수식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2번과 4번 같은 경우 속어가 될수 있겠죠. 자, 그렇게 씌우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뭘알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을 감정 관련된 분사구가 사람 꾸밀 때는 무조건 PP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물을 꾸밀 때 ING예요. 사람은 PP, 사물이 ING.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틀리는 거야. 선생님, 사람이 직접 누군가에게 또 감동을 줄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스피킹 할 때는 공부하시고 지금은 리딩이에요, 리딩. 그러면 리딩에 관련돼서 출제자가 출제하는 걸 공부해야 될 때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사물을 감정분석과 꾸민다면 뭘로? ING로. 사람을 만약에 감정분석 꾸민다면 뭘로? PP로 수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2번과 4번을 지우고 나니까 뭐에 관련된 문제가 되더라. 이제 시제와 관련된 문제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왼절의 동사구가 뭐다? 과거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다. 자, 일단 첫 번째 근거로 본다면 여기 있었던 로렌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정답에 관한 근거는 터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만약 틀리면 학생들 1번 고르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선택지를 보고 어떤 유형인지 파악한다면은 동사 또는 분사에 관한 문제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빈칸의 위치를 보니까 일단 주어가 누구예요? much부터 it, want라는 부분에서 적어도 서술어, 즉 동사라는 자리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1번과 몇 번을 3번과 몇 번을 4번 정도는 지울 수 있겠죠. 제가 지금 1, 4번이라고 그랬나요? 3, 4번을 지우는 건 3, 4번. 자, 그러면 1번과 2번인데,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 To be replaced.
그러니까 장비라는 거는 대체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야. 자, 그러면 끝났죠. 틀렸죠. 정답 2번이죠.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정답 2번이라고 해야 되지? 왜 2번이라 해야 될까? 자, 혹시 몰라서 이거 말씀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니까 지금이라도 꼭 알고 계세요. 동명사를 활용한 헷갈리는 요소가 있죠. 제가 흔히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사물주어가 나올 때. 사물주어가 나올 때 어떻게 한다? 특히 동사 누구? need나, want나, require, 그리고 deserve 같은 경우에. 이때 뭐가 나온다? to, BPP라든지 아니면 능동형의 ing가 나와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동명사를 활용한 헷갈리는 요소 중 하나가 뭐다? 사물주어 플러스 need, want, require, deserve 플러스 to BPP 그리고 ing가 해석이 아니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문법에서 우리가 동명사 파티에서 따로 공부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공부해 볼까? 우리 require 관련돼서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require 관련해서 하나만 더 공부합시다. 자, 우리가 require 같은 경우에는 대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대절 이하의 시제가 뭐예요? 동사 원형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require이 오형식으로 쓰면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쓰이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require 용법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뭐 want 같은 경우는 오형식이라든지 뭐 want 대절 뭐 이런 건안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 공부해 두시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덕성여대를 이제 공부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서울여대도 이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능 5대 문법을 공부를 할때 단순히 동명사를 활용한 헷갈리는 요소뿐만 공부하지 마시고 그에 관한 개념들도 모두 다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지만 require과 관련된 부분도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1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15번. 일단 선택지를 보고 어떤 유형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관사 문제 정도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1번이랬다. Longest rive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상급 앞에는 더를 붙이니까 1번과 3번에서 이제 정답이 갈려질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가 아메리카의 더가 붙은 형태를 아마 보는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일반적으로 나라 이름은 고유명사로 취급되어서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 재팬, 차이나, 러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저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라 이름 같은 경우는 고유명사로 취급돼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름의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이 보통 명사가 함께 쓰일 때, 특히나 이 오브라는 전치사와 결합되어 쓰이게 되면은 덜을 붙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코리아라고 쓸 때는 안 쓰는데 The Republic of Korea 이런 식으로 또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우리가 덜을 붙이고요. 일반적으로 고유명사로 취급될 때는 덜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1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등이 상관 접속사를 물어보는 문제라는 거를 1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neither A nor B. hardly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관련된 문법이 주어 had hardly 이렇게 쓰이는 거. 다시 한번 주어 had hardly PP 이런 식으로 쓰는 우리가 부정 부사구를 써가지고 활용하는 문법이 있죠. 뭐 그런 거 아니면 쓰지 않기 때문에 건너뛰고 보스 A&B inner 같은 경우 우리가 to랑 어울리는데 저는 4번을 일단 지웠어요. too much 때문에.
왜? 우리가 투머치 같은 경우는 머치투랑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머치투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자. TMI. TMI가 too much information이잖아요. 우리가 information은 절대 불가산 명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uch의 경우에 양 형용사, 다시 한번 수랑 형용사에서 양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때 절대로 누굴 수식할 수 없다. 가산 복수 명사는 수식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price 다음에 s가 붙었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4번은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일단 1번과 뭐 어차피 2번도 나가리가 됐었던 거 맞는데 지금 주제를 보니까 서울은 한국에서 이제 가장 감당할 수 없는 도시이더라. 자, 그러면은 공급량이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치솟은 거는 둘다 아닌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둘다 포함을 해야 되죠.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치솟는다는 거는 하나의 세트죠.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가 오르면 가격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등이 상관접속사를 물어봤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리로 돌아왔네요. 논리. 자, 그랬을 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자신들의 봉급으로 빈칸하기가 그 이유가 일단 센스에다 동그라미.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봉급으로 뭐 하더라? 이거는 단순히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그런 문제였죠. 여기는 이제 부정사구의 목적어를 이제 목적어라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17번의 경우에 단순히 뭐가 된다? 그럭저럭 살아가더라 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제가 17번 같은 경우에서 혹여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난이 형용사 대표적인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누구죠? 난이 형용사. 대표적인 네 가지. 꼭 기억하자. Easy, hard, difficult, tall. 이네 가지만 기억하자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장에서 It is not easy for many civil servants to get by on their salaries. 여기까지 봤을 때 이때 우리가 난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 지금 문장처럼 있을 때 It is not easy for many civil servants to get by on their salaries.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을 때, 자, 지금처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난이 형용사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수업할 때 예문을 외워두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10초 주겠습니다. 10, 9, 8. 그렇죠. 자, 우리가 부정사구의 이 목적어가 누구를 대체할 수 있다? 가주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를 대체할 수 있다? 부정사구의 목적어가 가주어에 있는 자를 어차피 가짜 주어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예문을 가르쳐 줄 때, it is easy to deal with the matter. 기억나요? It is easy to 다시 한번. It is easy 까먹었네 이거를. 잠깐만. 수업하다 까먹어서 말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제가 이걸 말하고 나서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다시. 일단 얘 쓰면 제일 기억나겠죠. 얘 쓰면 일단 기억날 거예요. 자, their salaries is not easy for many civil servant to get by on.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봉급이 쉽진 않더라. 많은 공무원들이
살아가는 데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It is easy to deal with the matter.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다? The matter is easy to deal with the matter. 이런 식으로 The matter is easy to deal with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제가 조심해야 될 점이 첫 번째 우리가 난이 형용사가 출제가 됐을 때는 사물주어가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절대적으로 부정사구의 목적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불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to deal with 다음에 it 이렇게 붙으면 틀리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The matter is easy to be dealt with 그러니까 마치 수동태가 되어야 할것 같은 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개념이 누구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개념이 누구랑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동명사로 갖고 오면 그대로 똑같은데. 기억할까? 자, 제가 동명사 개념 밑에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동명사 파트에서 제가 비교 상대로 말씀드렸던 게 It is worth reading this book 이 친구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worth의 경우에는 하나의 어법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worth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It is worth ing가 하나의 어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법에서 It is worth ing가 어법인데 이때 it이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그 비인칭 이세 자리에 누구를 동명사의 목적어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꾸면 어떻게 된다? This book is worth reading. 이렇게 끝날 수 있더라.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his book is worth reading it 이렇게 쓰면 틀리고 다르게는 This book is worth being read 이렇게 써도 틀리다라고 말씀드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부정사구에서는 난이 형용사가 있다면, 동명사에서는 누가 있다? It is worth ing에 관련된 개념이 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렸죠. 우리가 몇 번에서, 14번 문제에서 사물주어 다음에 need, want, require, deserve 같은 경우는 사물주어일 때 동명사구 ing나 아니면 부정사의 수동태 to be pp 정도 나올 수 있다. 하나만 더. require 같은 경우는 require 대절에 주어 플러스 should 원형 그리고 require이 5형식으로 쓰면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라고 해서 require 명사 플러스 부정사구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자,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와 부정사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됐다 보고 우리는 18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기출문제 할때 문제 풀이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시험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또 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거 기본 강의 8강짜리로 된거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시험 직전에 해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8강짜리는 금방 해독할 수 있잖아요. 1.5배속, 2배속 하면은 여러분의 취약점 금방 해독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꼭 시험 직전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해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have BPP라고 해서 조동사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은 너무나도 문제가 너무 쉽게 드러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before 같은 경우는요, 인과성을 띠는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efore B라고 하면 누가 결과예요? A before B 하면 누가 결과예요? A before B. B가 결과죠. B가 결과예요. A 했다. B 하기 전에. 누가 먼저야? 헷갈리지? A 했다. B 하기 전에. 그럼 뭘 먼저 한 거야? B 하기 전에 A를 먼저 한 거지. 그지? 다시 한번. A before.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 기억하자고, 알았지? A before B라고 하면은 누가 먼저 한 거라고? A가 먼저 한 거라고. 그 다음에 B를 한 거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인과성으로 따지면 누가 먼저야? A before B라고 하면 누가 먼저야? A가 원인이고 B가 결과죠. 자, 이해됐습니까? A before B라고 했을 때, A 같은 경우가 먼저 하게 된 거니까 원인이고, before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는 당신이 그것을 부셔버린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사실 뭐할수 있었는데, you blank the locksmith. 자물쇠의 그 장인을 사실은 불렀어야 되는데 뭐한 거야? 부르지 못한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물쇠를 깨뜨린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몇 번? 2번이죠. 됐습니까? 18번 정답은 2번이 되겠더라. 자, 이제 19번에서 2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외대, 성대, 그리고 가까운 학교에선 서울여대와 동일하게 이 지문에 수록된 문제 자체에서 이 중심 소재와 같은 요소를 제공하는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자, 장문 독해가 나왔다면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이 절취선 독해식으로 접근하시고, 만약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내용일치 선택지에서 수록된 선택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본문에서 스캐닝하는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하다. 자, 그래서 덕성여대는 이 덕성여대만의 뭐 차별점이 있다기보다는요, 내용일치, 중심문장, 빈칸완성, 타겟팅, 밑줄이해 정도로 출제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각 문항별 접근 방법 정도에 익숙해져 있고, 그 익숙함 그대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문항별 접근 방법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외대와 성균관대를 반복적으로 풀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텐데, 촬영하게 되는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덕성여대 다음 날이 외대이고 이어서 서울여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서 언제 듣느냐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가 될 건데, 지금 이제 듣고 있는 우리 수강생 학생들은 미리 참고를 하시면 제가 계획을 다 세워주겠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한국 외대 시험 보는 주차에 덕성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여대잖아요. 그러니까 덕성여대, 서울여대를 먼저 검토하시고 한국 외대, 성균관대를 검토하면서 자신이 특히 취약한 유형을 별도로 정리하고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19번과 20번 문제를 보면 너무 좀 그랬던 게둘다 문장 가운데 있는 빈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는 빈칸이고 각각 단어를 물어보는 정도라면 아무래도 우리가 문장 가운데가 중요한 하나의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sometimes we find role model부터 읽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는 A번이 있는 her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빈칸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도록 영감을 준대요. 자, 그랬을 때 정답에 관한 근거 첫 번째가 어디 있었어요? Just as,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주절과의 진짜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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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관계? 순접의 관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죠. 사실 쉬는 아이인데 아이들이 stand, 참고 서고 균형점을 막 유지하고 마침내 걷는 거야. 그것처럼 그녀의 뭐가? 아기가 막 처음에 막 뒤뚱뒤 막 이런 소리로 발버둥 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녀에게 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보면 결의 정도가 볼수 있겠죠. 뭐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버리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단순 단어 문제로서 정답 1번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we might even blank, 커마 ing네. 자, 우리가 커마 ing 하면은 주절과의 무슨 관계? 무조건적으로 이거 순접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용감했을 때를 회상하는 거네. 또는 우리가 바라는 퀄리티를 가진, 자질을 가진 다른 버전으로 생각할 때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바라는 자질의 자아의 다른 버전을 상상할 때야. 제 말로 하기도 좀 부끄럽긴 한데,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뇌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뭐야?
롤모델이지 이런 걸. 너무 지나친 설명이었는데 자 일단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의 부모님과 사회적 리더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스스로를 대체 행동에 관해서 충고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안에 롤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따라서 우리가 주절 빈칸 뒤에서 누구?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200% 순점의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에서 23번을 보도록 할 건데요. 21에서 23번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딱 20초 드리겠습니다. 문제 보는데 21에서 23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여러분이 먼저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두 학생 모두 다 맞았는데,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The standard of living in a country. 한 나라의 생활 수준. 21번과 23번에서 언급된 거를 통해 적어도 중심 소재는 뭐다?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랑 유사하다? 이 외대와 성대 그리고 서울여대와 익숙하더라. 뭐 사실 국민대학교도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되긴 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 소재만큼은 잡았고, 그죠? 결국에는 뭐 21번 문제라든지 22번은 사실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에서 23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뭐다?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래요. However, 동그라미. 하지만 이러한 척도는 대략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중심 소재를 뭘로? The standard of living이라고 잡았었는데 도입부 반전을 통해서 뭐다? 대략적인 것입니다. 하면서 뭘로 뒷받침해요? 예시로 뒷받침합니다. 자,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죠? 뭘 고려할 수 없다? 새롭고 더 좋은 상품들을 고려할 수 없대요. 여기서 또 여기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search is는 결국에 뭐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프로덕트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결국 아 이런 삶의 표준이라는 게 대략적인 이유가 이러한 상품들을 고려할 수 없다는 거구나. 그에 대해 예시가 나왔네 하고 넘어가는 거야. 또한 빈익빈 부익부의 변화를 보여주지도 못한. 아 그냥 그렇구나. 노동 그 시간 주의 길이도 나타내지 못하는구나. 그냥 그렇구나. 자 그다음에 이어서 1인당 국민 소득에 관련된 정보가 또한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지? 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중요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지? 변화를 숨길지도 모르더라. 삶의 퀄리티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 같은 거.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뭐 충분하겠죠. 자, 일단 21번. 삶의 퀄리티가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할 수 없으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삶의 표준이라는 것이 무엇을? 삶의 퀄리티를 고려해야만 하더라. 다시 한번 삶의 표준들이 무엇을? 삶의 질을 고려해야만 하더라.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고스란히 나올 수 있겠고, 22번. 결국 이 글의 주제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국가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발전의 환경에 관련돼서 이야기라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은 초과할 수 있어야 되겠고. 2번. 지금 이게 뭐 제조업 상품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그다음. 지금 국민 소득을 1인당 국민 소득을 신뢰할 수 없다. 유일한 삶의 표준의 지표로서 그렇죠. 지금 일단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도 괜찮고 중심 소재였던 The Standard of Living이라는 것도 괜찮고 따라서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삶의 표준은 자, 1인당 국민소득과 연관성이 없다? 아니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죠. 예시 앞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어디에서? 맨두 번째 줄에 However, this measure is typically 라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 3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서 2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번에 관한 빈칸 함수가 있고 25번과 26번의 내용 일치 추론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문단이 두 개의 문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시간은 50분이고 제가 항상 어디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죠? 내용 일치에다 지금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주잖아. 출제자가. 그 팁이 뭐야? 그렇지. 빈칸 함수이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읽어도 어디까지 읽어야 돼? 일단은 여기까지만.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 첫 번째 문단 읽었는데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25, 26번을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읽은 다음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하나요. 이제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라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스캐닝, 발췌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럼 봅시다. There is increasing evidence.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거 좋아, 좋아. 자, 뭐 자연 환경에서 있는 거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뭐다?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답니다, 이런 거. 자, 근데 지금 역접이 일어났죠. 그렇지만 how many of us get enjoy nature regularly?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즐길까? 그 말은 대답이 중요하죠. 점점 더 그러지 않을 것이 좋은 건데 외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는 건 글의 전개가 좋은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구? 전문가에 따르면 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야. 자 뒷받침인지 아닌지 봅시다. 일단 이런 건 치워주고 자 똑같은 얘기하죠.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 엄청나게 막 쏟아지는 중이야.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뭐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거는 언제 느끼지? 소중한 거 언제 느낄까? 항상 있을 때 느껴? 항상 그저 없을 때 느끼지. 뭐 언제 알다고? 그럴 때, 아, 없을 때. 그렇지. 자, 그러니까 1번에 제가 선택지 넘기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않아? 아니죠. 2번. 단절돼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쵸. 2번밖에 없지, 사실. Disconnected. 정답 2번이고. 3번과 4번은 확실히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The pressure of modern life. 자, 혹시 이거 뭘까? 이거 왜 나온 걸까? 갑자기, 오늘날의 삶의 압박이 왜 나올까? 예시지.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얘기했다. 지금 우리가 본래 말이 원래 글의 전개가 뭐야? 자연 환경 속에 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롭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어. 자, 그런데 그러한 좋은 것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이걸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날의 삶의 압박, 사람들 살기 힘들어하거든. 그런 게 갑자기 왜 나와? 예시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게 장시간 동안 내부에서 일하도록 소비해. 디지털 어딕션과 강력한 학업적인 압박. 여러분들의 지금 압박감, 그런 게 문제를 가중시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아메리카 이런 거왜 나올까? 갑자기, 미국에서 이런 거왜 나와? 미국에서 이런 거. 그 예시가 되는 거야. 지금 글의 전개망이 꺾인 게 아니라, 지금 자연 환경 속에 나가 있는 거 좋은데, 왜 줄어들고 있는가에 관련된 예시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시들을 누가 좋아해? 선택지 만드는데 되게 좋아하잖아, 이런 거. 됐어요? 자, 공원으로 이제 가는 그 방문객들 수가 이메일이 출원한 이래로 줄어들었고, 백 야드,
뒤뜰에 가는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거. 이제 그 내용을 봐야지. 10대들 중에 대략 오로지 10%가 온리 이런 것도 좋아하고 매일마다 밖에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한 명만 매일 밖에 있다는 거죠. We don't think of being outdoors as a way to encourage happiness.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거는 행복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는 이야기한답니다. We think other things will, like shopping or TV.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 이거죠. But, 자, 이제 통일성을 유지해야지. 됐습니까? 실컷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통일성 유지하는 벗이 나온 거죠. Some countries like South Korea are starting to challenge this mindset.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러한 사고방식. TV 같은 거 이런 게 좋아요, 좋아, 이런 거? 야, 아니야. 아니라는 건 뭐야? 한국은, 일부 국가야,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있는 게 좋다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한번 일단 본문을 봅시다. 일단 24번에 2번 풀었고. 자, 25번 한번 볼까요? 26번과. We need to take better care of the natural environment.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환경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뭐 자연환경을 돌보냐 안 돌보냐의 문제가 아니죠. 자, 10대가 어른들보다 더덜 바깥에 소비한다 이런 글도 아니고. 3번, 밖에서 소비하는 거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4번, 자연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문제 능력을 향상시켜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과 4번은 둘다 괜찮아 보여. 일단 1, 2번은 완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6번에서 1번에서 4번도 보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소비하는 베네핏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국가가 있더라. 국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지. 이게 누구야? 그게 코리아잖아, 코리아.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25번 같은 경우 3번과 4번이 정답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럼 바로 다시 어디로?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겁니다. So what are some of the benefits of nature that natural that Nisbet refer to? 그러니까 자연의 이점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뭐가 있냐? 리스벳이 말하는 being surrounded by nature has one obvious effect. 자연에 둘러싸인 것은 명확한 게 있대요. It calms us and reduces our stress level.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시켜주고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더라. 끝났지? 다른 색으로 표시할까요? 이게 몇 번이에요? 그대로 연결시켜줘요. 3번이죠. 됐습니까? 정답은 2번, 3번, 1번이 되겠습니다.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27번에서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7번, 뭐 면역 부여가 효과가 없대요. 어떤 삶을 위해서 치료할 때그 이유는 일단은 면역 부여, 면역 치료 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28번, 질병은 특정 나이 집단에서 만연하는 것이 빈칸을 말한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이 부분, 특정 집단이 왜 만연한지를 좀 봐야 되겠고, 29번 같은 경우는 일반적 감기가 빈칸에서 더 많이 보여지더라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일단 전반적 내용 자체가 감기에 관련된 글이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전반적인 문제 유형을 통해서 뭘알수 있다? 감기에 관련된 문제라는 건알수 있다. 자, 그럼 이건 내용 일치니까 27번에서 9번까지 내용 일치하면 하나씩만 파면 되겠죠?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 감기가 마일드하고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 감염이래요. 일단 감기라는 중심 소재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일반적 감기는 겨울에 만연하고 대략 50%의 사람들이 겨울에 걸리고 20%만 뭐가 된대요. 여름에 있다. 여름에 걸리더라. 그 질병은 또한 이런 거 누가 좋아해? 출제자가 좋아해. 특정 집단에서 만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건 얘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얼쏘에서 나왔던 거죠, 결국에. 이런 걸 내용일치될 때 굉장히 좋아한다고 제가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취학 이전에 아이들이 1년간 6에서 10, 12번 정도의 감기를 걸리고 그들의 부모가 6번, 다른 성인들이 1년에 2번에 3번이래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어떤 아이들, 취학 이전의 아이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뭘알 수가 있다? 28번과 29번은 같이 할수 있겠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풀어도 됩니다. 저는 28번과 29번을 풀고 들어왔어요. 풀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읽어도 될것 같아서 더 진행하겠습니다. 취학 이전의 아동들은 이제 12번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주된 원인이 5, 60개의 바이러스래요. 됐습니까? 라이노 바이러스 알려진. 그 외에도 특정 다른 바이러스 또한 이런 거 좋아하지. 또한 연관이 있대. 너무나 많은 바이러스가 감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치료한 그걸 예방하는 치료인 artificial immunization 나왔죠. 이것이 면역 부여가 어느 정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하다?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은 몇 번도, 28번도 정답이 나왔죠.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치료할 수 있다 없다? 결국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갖고 오면은, 자, 27번 같은 경우에 일반적 감기가 정말 많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이 되더라. 그렇죠. 정답은 1번 그대로 올 거고요.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특정 집단에 만연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특정 연령층이 더 유행한다는 거는 그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이 질병에 잘 걸린다는 거죠. 정답은 1번 나올 수 있겠고, 29번 같은 경우는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뜻하기 때문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에서 3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자체가 이제 빈칸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 다음으로는 내용 일치를 묻고 있습니다. 혹시 31번에, 혹시 2번 했니? 틀린 학생 중에서. 너무 순진한데? 너무 순진해서 아마 2번을 고른 것 같아. 아마 ICIJ를 보고 2번을 골랐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단으로 찢어져 있고, 빈칸이 첫 번째 문단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 어디를 첫 번째 문단을 먼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뭐에도 늦지 않는다. 스캐닝을 해도 괜찮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14년 말에 익명의 소스가 독일 언론사에 접촉했습니다. 그 소스가 수백만의 내부 문서에 관한 접근을 제공했대요. 비밀리에 파나바 법률회사로부터. 다음 이듬해 그 밀고자가 새로운 엄청난 그 문서를 누설한 거야. 지금 이제 엄청난 비리덩어리 터진 거죠. 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 출제자는 이런 포인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쏘, 대절. 그 양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 언론사가 ICIJ로 하여금 빈칸에서 자, 2부터 끝까지 결과적으로 그 문서를
80개 국가 중 100개의 언론단체에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는 데만 1년이 꼬박 걸려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정사고는 주절과 200% 순점의 관계라며. 결과적으로 그 언론사 한 군데가 받았는데 80여 개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독일 언론 한 군데가 받았는데 그 받은 게 너무 방대하니까 80개 국가 중 100여 개의 매체에다가 다 뿌려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언론사가 ICIJ를 통해서 100개의 언론사에다가 뭐한 거야? 뿌린 거죠. 그럼 뭐 했다는 거야? 아마 이거 30번에 1번에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은데,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락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진 않죠? 보통 우리가 coordinate 하면은 조직화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다시 한번, 조직화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서로 동등하다라고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1번은 되게 어렵고요. 정답으로 봤을 때 결국 4번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re-aged. 뭐뭐와 연락을 취하다. 뭐뭐와 연락을 취하다. 결국에 전치 다 누구랑도 호응관계야? with랑도 호응관계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은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4번이고. 일단은, 어디가? 1번에, 폰세카 법률회사가 고객들의 부동산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투명성으로 높아? 아니죠. 그걸 가리는 거죠. 1번 틀렸고. 2번, 1100만여 개 문건 과 함께 이 독일 언론사가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뭐 하도록? 그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자, 여러분, ICIJ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 불과하지. 이게 법을 집행하는 곳은 아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이 밀고자의 누출하는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우리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감소와 증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4번, 언론의 폭로가 엄청날 정도로 중요한 반면, 뭐 규모적인 면이든, 연루된 유명인사들의 개인의 관점이든, 둘다 중요해. 그런데 마지막은 아닐 거래요. 자, 일단 우리가 몇 번과 몇 번은, 3번과 4번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수분 그림 찾기, 이제 스캐닝입니다. 자, 그 페이퍼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모사 폰세카 법률회사를 말하죠. 이 부유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세금 지불하는 걸 피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됐습니까? 복잡한 오프쇼어를 활용함으로써. 이것은 가장 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출제자가. 가장 큰 누출 중 하나다. 언론의 역사에서. 그렇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그대로 끌고 와야죠. 정답 몇 번? 4번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32번과 3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빈칸이 하단 부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3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대한 4H 연구에 관련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디에 동그라미? 연구가 나왔다는 건 실험 연구 조사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결과에 집중하고, 우리가 A번은 빈칸의 하단에 있으니까. 하단에 있으니까 얘를 기점으로 어디서부터 볼까라는 기준점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보여?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5C를 가진 젊은이들 또한 6C를 가졌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5C를 가진 10대들은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5C가 없다면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문제점에 관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A번에 있어서 근거를 봤을 때 이상적으로라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Bilaterally라는 거는 양방향이에요. 순접이고.
익셉셔널. 이게 혹시 예외야? 아니, 지금은 실험, 연구, 조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적으로라고 말하는 게 낫겠죠. 이거 32번을 좀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사실 이거 단어 문제라서 좀 퀄리티가 좋진 않습니다. 34번. 우리가 물론 이제 5C라는 건 알았는데 4H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 근데 어디에서 등장해요? 이 친구가 여기 대놓고 보여주죠. 이거는 뭘 확인하는 거래? 젊은이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건 어디에 집중을 다하더라? 그들이 연관된 활동에 완전 집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서포트해주고 보호해주는 성인들 또한 본다는 거죠.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4H 연구는 어디에 집중을 해서? 이런 활동에 집중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이런 5C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친구가 6C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런 친구들이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정도로 볼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4H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교육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문제점 해결책도 아니고 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pay close attention to에서 activity라는 부분이 있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덕성여자대학교 기출문제 해설은 1교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 정리하기보다는 공통점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빈칸 완성, 특히나 논리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수업에서 제가 이 동명사 부분과 이 부정사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따로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기 전에 하나만 더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이런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덕성여대를 만약에 촬영하는 시점에서 이번 주가 홍익대학교가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익대가 장난치는 것 중에서 이런 걸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듣는 학생은 뭐 나오면 좋겠죠. 뭐 리스크. 지금 여기 보시면 리스크 다음에 오브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 뭐를? 리스크가 명사일 때는 이런 식으로 of ing나 명사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리스크가 뭐뭐라는 위협을 무릅쓰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 같은 경우는 뒤에 누가 오죠? 리스크 다음에 부정사가 오니, 동명사가 오니? 쉽게 대답 못하지, 그치? 동명사 와야 됩니다. 물음표 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홍대 가가지고, 이거 똑같이 나왔다 가정해보자. 동명사인가? 그러다가 이제 막 오답할 아니야. 리스크는 부정사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런 거. 리스크가 부정사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는 부정사랑 어울린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뭘로 기억하라고? ing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ng로 좀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죠.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지. 이제는 이런 거는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spend, 시간, 분 플러스, on이라든지 in, 이런 거. 부정사고보다는 이게 더 낫죠. 그 다음에, Have a hard time.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아인이죠. 동의어로서는 have difficulty in ing, have trouble in ing 또는 have a struggle in ing 이런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약 동명사와 부정사 파트를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이 놓치니까 이 정도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삼형식에서 배웠었던 거 있죠? 완료, 포기, 연계, 비시인, 부인, 숙고, 회상, 후에, 감정, 기타 기억해 두시고 또 전치사 같은 경우를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 뭐야? 그 금지방해 알림 통보 제거 박탈 칭찬 비난 감사 공급이 딱 부가적과 부가치아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부정사 같은 경우가 목적 보호에 취할 수 있는 오형식 동사들이 있었죠. 기대 요구 강요 유도 허용 설득 기타 그리고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나오면은 주어 플러스 should 원형이 될수 있는 명령 요구 주장 제한 결정 권고 충고 선호 기타 동사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동격절로 쓸수 있는 사실 생각 증거 제한 요구 기타도 기억해 두시고 이게 바로바로 말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촬영하는 시점에 있는 이제 주차에 홍익대학교와 숭실대학교와 그리고 이번 주말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다양한 학교가 껴 있다 보니까 그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흐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덕성여대를 듣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2학년도 덕성여대 대학교 1교시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제가 21학년도를 아직 촬영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학년도를 먼저 푸신 다음에 최신 시험에서 한번 흐름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1년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